윤석열 정부가 정립하고 있는 친일 극우 마일리지가 무능 마일리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동해의 일본의 표기,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1년 넘짓 정립한 마일리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 질의 관련 답변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반헌법적 발언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적 인식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마일리지, 친일 구구 마일리지 모두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엮여있는 관계자들 모두 하루빨리 이탈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영교 최고께서 언급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가 공개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주옥 같아서 저는 하나하나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국민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힘이라는 게 어디 쥐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힘이 아무리 비워도 국힘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가 귀찮습니다. 국힘에 이걸 헐놈이 없어 등의 발언입니다. 이미 후보 시절 국힘 같은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라던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최재형이도 못 들어오고 국힘 101명 중에 80명은 앞에 다 줄을 세웠어. 그러면은 이준석이도 당선 안 시킬 수가 있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지도부 다 소환해 국힘 내부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쇼부나요. 후보되면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 징계와 지도부 붕괴를 예고한 것입니다.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양두구육이란 발언만으로도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